안녕하십니까, 에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영상에 또 한마디 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어저께 고속터미널에 갔다 왔잖아요. 반포 고속터미널. 여기서 전철을 타면은, 그냥 저는 이제 그 전철 티켓이 있잖아요. 그니까는 그냥 공짜로 갔다 올수 있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돈을 내고 왔는데. 그거 나오고서 처음 고토를 갔어요, 고속터미널을. 와. 근데 사람이 많이 없던데요. 사람이 예전에는 평일날 가도 사람이 막 북적북적했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많이 왔어요. 코로나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너무 한산하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면서 지나갔는데 몇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거의 벌써 6년, 7년이 됐네. 코로나 때는 나가보질 않았으니까. 코로나가 걸릴까봐 겁이 나서 안 나간 게 아니라 그땐 직장을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갈 시간이 없었어요. 평일에. 그래서 이제 평일날 이제 한번 가볼까? 이제 사진도 찍고,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못 나가시는 분들은 대리만족을 하시잖아요. 왜? 먹는 것도 그렇고, 뭐 누가 뭐 명품을 산다든가, 뭘, 뭐, 싼걸 산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그거 대리만족하시고 거기는 어떻게 생겼나 이제 궁금한 거죠, 그냥. 그래서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 찍으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옷도 뭐 별로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어서, 안 살라고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 뭐 수입의류라 그러는데 그거 다 입던 옷들이에요. 다 입던 옷들을 4,000원, 3,900원 막 그렇게 팔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괜찮은 건 이제 정상으로 나오는 거는 좀 이제 뭐 2, 3만 원씩 하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꽃집이 너무 많아서 난 이제 꽃집. 근데 꽃집도 옛날처럼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문을 닫은 집몇집 있고, 매대가 좀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데도 있어요. 고속터미널도.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잘안 된다는 소리죠. 평일이기도 하지만 주말에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장사를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찍으면서도 이게 장사가 진짜 안 되고 경기가 진짜 안 좋구나. 사람들이 구경만 하지 물건을 막 이렇게 사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명 없어요. 물건 산 사람들이. 저부터도 물건을 안 사가지고 그냥 사진만 찍고 왔으니까. 살게 없어요. 살 돈도 없지만 살 만한 게 없어. 안 살라고 마음 먹어. 이제는 뭐 나이 들 때까지가 있는 거 같고 그냥 살아야죠. 뭐 새로 맨날 뭐 이렇게 삽니까? 어쩌다가 이제 모르겠어요. 사게 되면 살래나?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옷 같은 것도.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고 왔어요. 꽃이랑. 근데 추리도, 크리스마스 추리도 다 요새는 막, 옛날에는 막 알록달록하고 막 그냥 오색 찬란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단색으로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옛날부터도 단색이 좋았는데, 이제서 내 마음에 드는 추리들인데, 거기에 쫙 나와 있더만요. 근데 장사가 안 된대. 그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다 구경만 하고, 그냥 간대. 나보고라도, 너무 이뻐요. 이거 너무 이뻐서 저 사진 찍어요. 이랬더니, 구경만 하고, 사가지는 않고, 사람들이 다 구경만 한다는 거라. 그만큼 크리스마스라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돈을 쓸게 없는 거예요. 백화점도 그렇대잖아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밖에다가 막 호화찬란하게 해놓는 게, 백화점 매출이 오르지 않으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그래. 이제 올해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시즌을 노려서 우리가, 이걸로 시선을 끌어서 사람들을 좀 모으자. 그래서 이렇게 백화점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신문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손님이 얼마나 안 오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거 했다고 해서 매출이 오를까 싶기도 하네요. 그것만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죠? 그것만 구경하러 오고 그냥 놀러 나가고 눈요기하러 나가고. 그냥 옛날에 아이쇼핑이라 그랬죠. 아이쇼핑. 아이쇼핑하러 가는 거죠, 뭐. 그냥. 근데 시간을 그렇게 아이쇼핑 하는 데다 때우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은 옛날부터 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은 돈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나갔었어요. 아이쇼핑하러 나간 게 아니라 저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목적 없이 그런 데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백화점으로 어디로 그 허탈해요, 들어오면. 뭐,
지지부지하게 사긴 샀는데, 뭐, 명품을 하나 사는 것도 아니고, 명품을 샀다고 해서 마음이 후줏한 것도 아니겠지만, 뭐, 후줄그레한 거 사갖고 들어와서 그거 얼마 입지도 못하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 마음이 헛헛한 사람들이 그래요. 마음이 헛헛한 사람들이 아이쇼핑을 많이 해요. 아이쇼핑 하지 마시고, 그냥 제 유튜브 보세요.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예, 제가 찍어다 드릴게요, 사진. 원하시는 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비행기 타고는 못 갑니다. 네, 내년에는 미국을 갈 거예요. 조카가 있는 미국에 가서 예, 사진도 좀 많이 찍어오고, 40년 이상 됐죠? 조카를 만난 지 40년 이상 됐는데, 내년에는 이제 40년 이상 된, 만난 지 오래된 조카네 집에 가서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찍어 올까 합니다. 사진이 좋은 사진이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 지금 낮에는 많이 더워요. 제가 지금 당뇨 검사하느라고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의심스러워서 당뇨가.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결과가 나오겠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